안녕하세요. 차차 피아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인공을 찾는 방법, 조성을 찾는 방법, 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되게 많이 조성을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근데 원리만 파악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왜 배워야 되는지,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조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성이라는 것은 키라고도 하고, 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열쇠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 보자면, 그러니까 주인공이에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고 딱 보면은 그 영화를 파악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딱 곡을 딱 처음 접했을 때그 곡을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줄거리가 어떤지, 막 이런. 그래서 조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을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음이 이 곡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거의 조성, 클래식의 동요 같은 거는 딱 처음에 조성으로 시작을 하고 끝에도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조표를 딱 보고 조성을 먼저 찾아야 돼요. 키 시그니처라면 조표라고도 하죠. 그 높은 음자리 옆에 붙어 있는 샵이나 플랫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악보를 딱 처음 받자마자 조표와 박자표를 확인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하나의 조표에는 두 가지의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의 조표에는 두 가지의 조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두 가지는 장조와 단조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저번 시간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저번 시간 영상은 가볍게 그냥 한번 스토리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보고 오시고, 자, 이번에는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조와 단조. 모든 영화에는 밝은 영화와 어두운 영화 있듯이 음악에도 밝은 음악과 어두운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조와 단조. 하나의 조표에는 장조와 단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C 메이저가 C 메이저가 주인공이 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C 메이저가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C 메이저.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어 있을 때는 C 메이저 또는 A 마이너가 돼요. 자, 이렇게 외워도 좋긴 해요. 외워도 좋긴 하지만 C 메이저와 A 마이너의 그 관계를 한번 봐보면 C에서 반음 4개 내려가요. 1, 2, 3, 4 이렇게 하나, 2, 3, 4. 그래서 장조에서 단조 구할 때는 항상 4개가 내려갑니다. 모든 나란 한 조라고 해요. 같은 조표를 쓰는 장조와 단조를 나란 한 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음 4개가 내려가서 구해요. 자, 그럼 단조에서 장조 구할 때는 반음 올라가서 구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짝꿍이에요. 자, 그럼 파악을 해봅시다.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이라는 곡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C 메이저 또는 A 마이너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C 메이저일까요? A 마이너일까요? C 메이저죠. 왜냐면 C 메이저 코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쵸? 도미솔. 도가 C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DNA. 얘도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이럴 땐 C 메이저 또는 A 마이너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쵸? 자, A 마이너로 시작하죠? 라미로 시작하기 때문에 A 마이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샵이 붙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걸 알기 전에 샵 붙는 순서와 플랫 붙는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샵 붙는 순서는 파도솔레라미시, 플랫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솔도파 반대예요. 외우셔도 되는데 전 영상에서 제가 왜 이렇게 붙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외우셔도 되긴 하지만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샵이 하나 붙으면 G 메이저입니다. 어떻게 구하냐? 파샵에서 하나 올려줘요. 샵은 파샵에서 하나 올려줘서 이렇게 조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G 메이저가 조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G 메이저 이 조표를 갖는 건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장조 또는 단조. 그래서 얘는 메이저가 지금 G 메이저였고 마이너는 어떻게 구할까요?
반음 4개 내려가서 구합니다. 반음 4개. 그래서 E 마이너예요. 자, E 마이너. E 마이너 조성이 됩니다. 자, 모모랜드 뿜뿜. 자, 얘는 차비 지금 하나 붙었죠? 그럼 G 메이저 또는 E 마이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까요? E 마이너입니다. E 마이너. 그죠? E 마이너로 시작하죠? 그렇죠. E 마이너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얘는 E 마이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도가 붙으면, 그러면 파샵 도샵이 붙으면 파도 솔레 라미시였죠? 파도 솔레 라미시였는데 파도가 붙으면 무슨 메이죠? 파샵 도샵 마지막 붙은 샵에서 하나 올려주니까 도샵에서 하나 올려주면 레. 그 D 메이저입니다. 자, D 메이저 나란한 쪽은 반음 4개 들어가면 B 마이너가 되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D 메이저의 나란한 쪽은 B 마이너. 자, 그러면 파도 솔샵이 붙으면, 파도 솔샵이 붙으면 A 메이저예요. 왜냐면 솔샵에서 하나 올려주니까. 3개 붙었죠? A 메이저. 자, A 메이저 나란한 쪽은 F 샵 마이너예요. 자, F 샵 마이너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그러면 파도 솔 레가 붙으면 뭘까요? 레 샵에서 하나 올려주면 E 메이저. 자, 요 나란한 쪽 E 메이저 나란한 쪽 C 샵 마이너. 아시겠죠? 그 다음 파도 솔 레 라가 붙으면, 파도 솔 레 라가 붙으면 뭘까요? 파도 솔 레 라, 파도 솔 레 라. 자, 다섯 개 붙네요. B 메이저예요. 그쵸? 왜냐면 라 샵에서 하나 올려주니까 B 메이저. B 메이저 나란한 쪽 무슨 메이저? G 샵 마이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A 플랫 마이너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A 플랫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G 샵 마이너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플랫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이 하나 붙으면, 플랫은 마지막 붙은 플랫에서 4개 내려가서 구합니다. 그래서 C 플랫이 하나 붙죠? 왜냐면 C미라의 솔도파니까. 그래서, 자, C라 솔파니까 F 메이저예요. 4개 내려가서 구해요. F 메이저, 그게 나란한 쪽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음 4개 내려가요. D 마이너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플랫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전하지 못한 진심 방탄소년단이. 그럼 얘는 D 마이너일까요? F 메이저일까요? 자, 지금 처음 시작할 때 D 마이너 시작합니다. 그렇죠? D 마이너. 그렇죠? D 마이너예요. 노래가 좀 어둡기도 하고요. 그러면 C 플랫, 미 플랫이 붙으면, 두 개 붙으면. 그쵸, 두 개 붙으면 얘는 미플랫에서 반음 4개 내려가요. 미플랫에서 4개 내려가면 이건데, 자, 여러분이 이건지 이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께 조성이 된다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F메이저라는 걸 외우신 다음에 미플랫에서 바로 전께 C플랫이 되죠. 그래서 얘가, 얘는 B플랫 메이저예요. 4개 내려가도 돼요. 미래 도시 이렇게. 근데 헷갈려요. 이게 이건지 이건지. 그래서 얘는 바로 전 걸로 제가 헷갈리지 않게 가르쳐요. 그래서 얘는 B 플랫 메이저예요. 두 개 붙으면. 자, 그래서 이거는 반음 4개 들어가면. 자, 그래서 G 마이너 또는 B 플랫 메이저예요. 자, 얘도 볼까요? 자, 반편지, 아이유의 반편지 보면, 아, 자, B 플랫, C 플랫이 붙었어요. 그래서 시작하죠? 그래서 얘는 B 플랫 메이저로 봅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개 붙으면 C 미 라가 붙겠죠? 그럼 얘는 바로 전께 미 플랫이었죠. 그래서 미 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자, 나란한 쪽은 C 마이너 되죠? 자, 빨리빨리 가봅시다. 이번에도. 자, 그러면은 3개 말고 4개 붙으면 C 미 라레 붙으면 A 플랫 메이저. 자, 마지막 붙은 곳에서 바로 그 전거 A 플랫. 자, 그래서 반은 또 4개 내려가면 F 마이너. F 마이너 또는 A 플랫 메이저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 이제 5개 붙으면 D 플랫 메이저가 되겠죠. C 미 라레
솔까지 붙으면 솔에서 바로 전게 레플랫이기 때문에 디플랫 메이저. 자, 반음 4개 내려가면 비플랫 마이너. 그래서 디플랫 메이저 또는 비플랫 마이너. 너무 정신이 없죠? 자, 천천히 돌려보세요. 원리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지플랫. 자, 시미라레 솔 도플랫까지 붙으면 시미라레 솔 도플랫까지 붙으면, 자, 도플랫 바로 전게 솔플랫이었죠. 얘는 G플랫 메이저 또는 E플랫 마이너가 됩니다. 자, 흑건이 G플랫 메이저였죠. 그래서 조표를 딱 받으면 두 가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그래서 이 장조와 단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처음 시작하는 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끝나는 화음을 보시면 돼요. 그래도 모르시겠다 싶으면 곡의 분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또는 그 조성의 네 번째 화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되고, 주요 3화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이 주요 3화음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B플랫 메이저를 많이 치고 있다, 그 B플랫 메이저가 나왔을 때 더 쉽게 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곡을 받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내가 쳤던 조성이네 이렇게 하고 그 코드 안에서 또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차차프렌즈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요. 자,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차차프렌즈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